네, 토크투어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르헨티나 살타에 있고요. 아마 아르헨티나 살타에서 인사드리는 마지막 토크투어즈가 될것 같아요. 원래 일정으로는 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 칠레로 넘어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병세가 좀 악화가 돼서 급히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 날 여기 살타에서 그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서 거기서 이제 일본으로 넘어갈 것 같고요. 일본에서 잠깐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가게 될것 같아요. 4년 만에 한국을 가게 되는데 살짝 긴장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편한 나라죠. 조국이니까 모국이니까 편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 중남미를 원래 24개월, 2년을 딱 채우려고 했었거든요. 북중미,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가 8만 킬로를 운전해서 내려왔고 나머지 한 1.5만 킬로를 더 해서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이 병이 안 좋아져서 바로 넘어가게 됐어요. 마일리지 항공권이 10월 2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샀는데 여기서부터 일본 가는 거는 되게 많은데 여기서부터 한국으로 가는 거는 별로 없어요. 진짜 막 환승 3번 해야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 중남미는 일본이랑 중국이 꽉 잡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고. 아직까지 한국은 영향력이 되게 미미해요. 사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리고 뭐, 한국에서야 한류 막 이러면서 막 한국이 최고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 와보면, 일본인들이, 위쪽에 그 문화들을 접수하고 있고, 중국인들이 이 아래쪽에 문화를 접수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물류는 정말, 중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잡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신라면을 여기서 팔아도 중국 마트들은 신라면을 더 저렴하게 팔고 있어요. 왜냐면 어마어마한 컨테이너를 막 몇십 대씩 막 이렇게 갖고 오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한인마트들은 뭐 컨테이너 한 개?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수입을 하는데 중국마트들은 거의 기업 수준이에요. 기업 수준. 와, 그리고 걔들은 그 뭉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트가 하나 있더라도 다른 마트들하고 연합해가지고 이걸 다 수입을 하는 거야. 와, 그래서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일찍 들어가게 됐고요. 여기 오래 있으려고 했는데 이 병이 재발을 하고 또 다른 병들이 막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쉬어야겠다. 한국 가서 치료를 좀 받고 검진 좀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원래는 이제 12월에 가려고 또 티켓을 예매했다가 12월 가면 춥잖아요. 그리고 이제 병이 재발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이제 두 손발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찍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얼마나 한국에 오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차가 문제잖아요, 차가. 차가 이제 한국 사람은 3개월 무비자인데 제 차를 6개월 동안 여기 체류할 수 있게 해줬더라고요. 아, 8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마음 편하게 그 포스코 그 주재원 집에다가 대놓고 제차 쓰라고 했어요. 쓰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가게 됐습니다. 최근 동안에 제 영상이 거의 이제 멘탈, 주식 멘탈에 대한 얘기 아니면 금투세 막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정작 이제 시황에 대한 얘기를 안 해서 시황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 미국장 좀 알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랜만에 미국장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다. 덕후투자지 본연의 모습으로 지금 돌아가려고 지금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말이 이게 더듬더듬하게 되는데 아침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저번에 금투스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한 구독자 한 50분 정도 빠져나갈 것 같다 생각이 들었는데 20분 안 되는 분들이 나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구독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생각보다 제 채널은 작지만 좀 단단한 분들이 계신다. 마인드가 좀 올바른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법론적인 것들이야. 좀 이렇게 고치면 될것 같고. 거국적으로 볼 때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 후손들한테 적자투성인 정부를 주는 거는 옳지 않다. 우리가 뭐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건데, 결국에는 세금 내기 싫은 거죠. 세금 내기 싫으니까 이제 뭐 별의별 얘기들 애둘러서 막 둘러서 막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세금 내기 싫은 거고.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이 열심히 세금을 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돌아가게 되면 이제 잘 충전해서 다시 여기로 컴백을 해서 한 남은 3, 4개월 동안 여행을 쭉 해서 일정을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바로 한국을 안 돌아가고 아마 미국이라든가 그 유럽으로 가게 될것 같아요. 미국이라든가 유럽에 가게 되면은, 차를 또 구입을 할 건데, 아마 전기차를 하게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전기차를 사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충 이제 휘발유 가격이 2,500원, 리터당 2,500원에서 4,000원까지 하거든요. 굉장히 비싼 나라고, 뭐 톨비 이런 건뭐 말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게다 비싼 나라인데, 전기차로 하게 되면은 그거에 한 5분의 1 이상은 좀 이렇게 세이브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괜찮을 것 같고, 또 차박 캠핑 이런 것도 전 되게 싫어하는데, 하게 될것 같은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가 빵빵하잖아요. 그래서 냉방이라든가 그 따뜻하게 하는 그 히터 이런 것들을 마음껏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전기차로 하면 될것 같다 생각 들어. 전기차를 많이 알아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유럽을 가실 때그 한국에서 차를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너무 천편일률적이잖아요. 한국 차를 안 하고 그리고 유럽 동쪽에 조지아라는 나라거든요. 조지아가 전 세계에서 차값이 제일 저렴한 나라 중 하나예요. 근데 거기 가면은 이제 차들이 중고차 시장 굉장히 국제적으로 잘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차를 사서 유럽으로 가서 유럽만 도는 일정, 유럽에서만 쓰는 전기차를 이제 사게 될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전기차를 알아보면 결국에는 테슬라 아니면은 그 한국 차밖에 없어요. 물론 독일 차들도 있는데 그냥 시티에서 모는 시티카로는 괜찮은데 어디 멀리 가거나 아니면 다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뭐랄까 좀 활용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쭉 알아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차를 오랫동안 만들었고 고객들의 그 니즈를 굉장히 잘 이제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캠핑 모드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를 이제 첫 번째 모델 S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모델 S가 길기 때문에 차박하는 데서 굉장히 여유가 좀 있더라고요. 약간 차가 낮기 때문에 관짝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차박을 얼마나 많이 할지 모르겠어. 그리고 중국 차들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중국 차는 저도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 글로벌 판매 1위긴 하지만 중국 차를 사는 건좀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중국 차는 배제하고. 근데 판매는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가격도 싸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 전기차도 괜찮은데 한국 전기차는 해외에서 거의 안 팔리나 봐. 미국만 조금 팔리고 매물이 없어요. 사람들이 안 찾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현지에서 수입하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오더를 내리면 현지에서 수입하는 것도 있는데 EV5라고 중국에서만 팔리는 그 모델이 있어요. 나중에 한국에서도 팔린다고 하는데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문하면 이제 날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차가 좀 짧아요. 짧아서 캠핑하기 좀 작고. 그래서 결국에는 테슬라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기차는 결국에는 테슬라랑 뭐 중국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사고 또 시티카로 볼 때는 중국차 가성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글로벌리 판매 1위가 된것 같고 한국 차는 아직까지 존재감이 좀 미미한 것 같고 독일 차들은 그러니까 유럽 전기차들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리포트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결국에는 GM이라든가 크라이슬러라든가 포드들은 전기차 시장에서 도태될 것 같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제가 쭉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전기차에 미친 듯이 막 리서치를 했는데 유튜브만 한 100편 넘게 봤을 거예요. 뭐 이것저것 뭐 블로그도 보고 주변 사람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했는데 모델 제 테슬람들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막 물어봤는데 결국에는 테슬라구나. 그래서 테슬라가 주가가 그래서 요즘 많이 올랐나 봐요, 그렇죠? 물론 이제 아프리카라든가 중동 그리고 탄 국가들 인도 뭐 이런 데 가려면은 뭐 도요타 포그러너 같은 차들을 몰아야겠죠. 저도 이제 원래는 그 차를 몰고 가려고 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차들이 지나가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주차장 높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도시를 달린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연비도 뭐 9km 정도 되는데 8km, 9km 도심에서 5km 막 이렇기 때문에. 기름값이 비싼 이 유럽에서는 진짜 거의 최악 수준이죠. 그리고 이제 한국도 도심 혼잡세 이런 게 조금 비슷한 게 있는데 유럽도 아예 경유차들이 못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고 막 이래요. 그래서 큰 차들은 더더욱 못 들어가고 연비 안 좋은 차들은 더못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또 톨비, 주차비 뭐 여러 가지 각종 뭐 보험료 이런 것들 이런 보험료는 아닌가? 하여튼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볼 때는 합리적인 결정인 것 같아가지고 아마 모델 S를 몰고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EV6라든가 EV9 같은 게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요. 중국에서 만든 저렴한 EV5는 오더하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차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티카잖아요, 그렇죠? 공간이 되게 잘 나오고 연비가 좋은 이유는 가볍고 얇게 만들기 때문에 공간이 잘 나오고 연비가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들을 몰고 오프로드라든가 길이 안 좋은 아프리카를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한국에 있는 많은 그 여행 유튜버들이 그 카니발이라든가 스타렉스 같은 거를 몰고 브라디보스토크에서 이제 시베리아 횡단하면서 계속 고장이 나요. 계속 고장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시티카를 가지고 그런 험지를 달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차를 몰고 가려면은 하체 보강을 하거나 뼈대 같은 거, 강성 같은 거를 이제 보강을 해야 되는데 예방 정비 같은 걸좀 해야 되는데 서스도 좀 단단한 거로 갈고 타이어 이런 것들도 좀 손 보고 휠도 좀
괜찮은 걸로 해야 되는데 오프로드 이런 거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안에만 이쁘게 인테리어만 하고 이렇게 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한국 차들은 아직까지도 글로벌리 많이 지금은 많이 팔리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팔린 역사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현지 정비공들도 한국 차에 대해서 그렇게 막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품에 대해서도 재고 같은 것도 많이 없고 그래서 주문하면 막 1주일씩 2주일씩 기다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도요타라든가 뭐 폭스바겐이라든가 뭐 이런 차들이 그러니까 예전부터 오래 팔렸던 차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히스토리가 남아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이런 차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오버랜딩을 해야 되는 게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론은 테슬라가 짱이구나. 유럽에서는 테슬라가 짱이구나. 슈퍼차저도 잘 돼 있고 아마 유럽은 한 1년에서 1년 6개월 그 정도 걸릴 것 같은데 한국에서 잘 준비해가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메타에서 오라이언이라고 하는 그 글라스 나왔잖아요. 약간 예전에 구글 글라스랑 비슷한 건데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가격도 너무 저렴하게 나왔고 제가 처음에 애플에서 나온 그 VR 기기 보고 완전 혹평했잖아요. 그게 최저 3,000불에서 뭐 500만 원까지 막 하는 것 같은데 망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망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그 메타에서 나온 퀘스트 그거를 썼었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 이상 뭘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게를 줄여야 된다. 무게를 줄이려면은 제 친구가 저한테 귀띔해 준 게 배터리를 머리에다가 장착하지 말고 왜냐면 무게 한 70% 이상은 배터리니까 나머지는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허리춤에다가 매가지고 줄로 뒤로 이어서 하는 그렇게 하게 되면 무게를 한 70% 정도는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덜하거든요. 물론 땀은 차지만 근데 요즘은 거의 이제 대세가 와이어리스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였는데 어쨌든 구글 글래스를 통해서 뭔가 획기적인 방법들을 좀 찾은 것 같긴 한데 물론 이제 증강현실을 제대로 느끼려면은 딱 밀폐가 돼야 되는데 그건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가격이 애플이 너무 비싸게 나왔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나왔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3년 전, 4년 전에 그 메타 퀘스트를 사용할 때도 느꼈던 게 막상 구입을 해서 콘텐츠를 이제 보니까 콘텐츠가 별로 없는 거야. 할 게 없는 거야. 게임도 적어도 25불에서 50불 정도 되게 비싸고 한 서너 개 샀는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질리더라고. 전 게임을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좋아를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40대 넘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게임을 그렇게 즐기지 않더라고요. 뭐 도박도 즐기지 않지만 그래서 이거는 잘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마크 주커버그가 되든 안 되든 적자를 계속 보면서까지 계속 밀고 가고 있는데 이 어디까지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약간 좀 혁신적인 제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대박을 치진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구글 글래스라든가 애플에서 나온 그 VR 그거 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무게 문제를 좀 해결한 뭔가가 나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애플에서 이제 아이폰 16 나왔는데 망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망작 됐죠. 지금 판매량이 예전에 비해서 못하고 흥행을 실패한 것 같고 사실은 뭐 달라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카메라 기능들이 제가 보기에 약간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볼 때는 솔깃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솔직히 이거 사가지고 폰을 사가지고 동영상을 찍고 다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영상 기능 확 올린 것보다는 AI라든가 이런 것들 좀 넣었으면 어땠을까 좀 빨리 좀 넣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AI도 이번에 나와도 그렇게 엄청나게 개선이 된 그런 AI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예전에 시리도 폭망했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와 올해 잘하면은 진짜 연간으로 볼 때 샤오미가 랭킹 2위까지 못하겠지만 거의 애플 판매량을 턱 밑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2022년도가 아이폰 판매량이 거의 피크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보복 소비가 있었기 때문에 확 올라갔던 건데 그게 이제 보복 소비가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서부터 작년에 판매량이 줄었고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판매량이 줄 것 같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추세로 가면 이렇게 혁신 없이 계속 가게 되면 솔직히 아이폰 유저들도 생각을 하잖아요. 아이폰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많이 사지 이게 혁신이 막 느껴진다 막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도 판매량이 밀리고 결국에는 아이폰한테 그 샤오미한테 밀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애플에 대해서는 주가가 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이게 정당화 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다시 그 제가 팔았던 가격이 뭐 160불에서 거의 이제 190불 때 그때 195불 때 제일 많이 팔았는데 다시 160불 때 와 오지 않는 이상은 다시 이렇게 막 많이 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애플이 매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 재무제표를 좀 까보면은 현금 보유량이 3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뭔가 많이 돈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다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애플카 만들다가 포기하면서 이게 돈이 날아갔는지 VR 기기 만든다고 돈을 많이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
에어팟 시리즈 이후로 뭔가 획기적인 뭔가가 안 나오고 있어. 에어팟은 엄청난 기계거든요. 정말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 매출이 50조가 넘어요. 에어팟 그 조그만 이어폰 하나가 엄청나게 잘. 저도 이제 4개째 쓰고 있어요. 고장 날 때까지 쓰고 또 고장 날 때까지 쓰고 계속해서 반복했을 정도로 엄청나게 제가 좋아하는 이어폰인데 그 뒤로 뭔가가 안 나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번에 물가 지표 나왔잖아요. 물가 지표도 상당히 빠르게 내려가고 있고 제가 뭐 작년부터 말씀드린 거는 물가 신경 쓰지 말라. 계속 내려가게 될 것이다. 제가 작년 영상을 몇 개를 쭉 제목들을 봤는데 내년이 되면 물가와 GDP가 하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세를 계속 이어지게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계속해서 매크로 지표들이 안 좋은 지표들이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그쪽으로 이제 쭉 가고 있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경기 침체가 되게 되면은 상업용 부동산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 왜냐면 전주들이 여유가 좀 부족해지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을 갱신을 할 그런 여력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자율이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고금리로 갱신할 수 있었는데 저금리로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벌써 50BP 내려줬고 그래서 그러면은 얘들이 안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을 가장 큰 뇌관으로 보고 있고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늘 1970년대 이후로 금리 하락기에는 뭔가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저도 그게 뭔지 계속 찾고 있는데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지금 미국으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해서 매크로 지표들은 하락으로 가고 있고 특히 고용 지표들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거는 내년부터는 고용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대로 지금 가고 있죠. 고용이 지금 뒤부터 바스라지고 있고 계속 조정치들이 확 하향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고용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 실업률 청구서 같은 매주 나오는 지표들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추세를 봐라. 이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 50BP 내고 나서부터는 일단은 뉴스에서 파는 그 투기적인 단기 세력들 이쪽들이 빠져나오면서 조금 금리가 올라왔는데 3.6%에서 3.7%대까지 올라왔는데 뭐 그거는 사실은 뭐 큰 조정도 아니고 TLT 제가 6월달부터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TLT도 뭐 고점 대비로는 3%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그게 뭐 크게 많이 빠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으면은 지금 금리가 인하되는 추세 있잖아요. 뭐 누가 뭐라고 하든지 앞으로 이제 올해 적어도 50BP 이상은 뭐 시장에서 120BP, 110BP 막 얘기를 하고 있지만 50BP 이상은 또 내릴 거고 분명히 그렇다 보니까 좀 느긋하게 좀 보시면 좋겠어요. 3% 빠졌다고 해서 고점 대비 그래서 막 징징거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 정도 가지고 뭐라고 하시면 주식하시면 안 돼요. 뭐 채권도 하시면 안 되고 요즘 채권의 변동성이라는 거는 몇 년 동안 보면은 주식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이 안전하다는 느낌이 있긴 하시겠지만 물론 많이 털리신 분들도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주식하고 변동성 똑같다. 주식이나 채권이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디폴트 리스크는 없는데 내가 못 버텨가지고 디폴트 대가성들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또 뭐죠? TMF인가? TMF 같은 그런 레버리지는 하지 마시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저처럼 이제 달러 자산이 100%인 사람들은 좀 가슴이 아프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계속 원화 채굴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있을수록 계속해서 달러를 잘 사서 모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고 저같이 달러 갖고 있는 분들은 좀 힘들긴 하지만 어차피 다시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고 뭔가 정상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러를 저가 매수 하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제가 아르헨티나 와가지고 이제 달러를 페소, 아르헨티나 페소로만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근래 들어서 페소와 가치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갑작스럽게 한국을 떠나게 되니까 거의 200만 원어치의 그 페소를 갖고 있거든요. 현금을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지금 페소거든요. 이게 얼마치인지 아세요? 이게 70만 원어치예요. 70만 페소, 7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원래는 제가 처음 8월달 한국 여기 아르헨티나 왔을 때 이게 70만 페소가 70만 원이었는데 1대1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페소 가치 올라가지고 70만 페소가 77만 원이 됐어요. 제가 엄청나게 많이 샀는데 약간 환차익이 좀 생긴 거죠. 페소와 가치 올라가다 보니까 달러가 떨어지고 그래서 200만 원어치가 있는데 한 20만 원 수익을 봤다고 해야 되나? 근데 한국 가기 전에 오늘 가서 이걸 좀 처분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약간의 손실은 있긴 하겠지만 이게 환전 수수료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환전상들도 남기는 마진이 있다 보니까 좀 살짝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앉아서 지금 수익을 얻었는데 이거를 놓고 갈까 막 그 생각도 하고 있는데 돈을 어디다 맡겨놔요 이거를. 그렇죠? 차에 지금 130만 페소가 있고 여기 지금 70만 페소가 지금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되게 웃긴 나라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좋은 점은 폐소 가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긴 한데 한편으로는 물가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병원을 제가 일주일 만에 한 번씩 갔는데 진찰비가 10%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왔는데 처음에 진찰료가 2만 4천 폐소였는데 갑자기 2만 8천, 7천, 7,500 폐소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이가 없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지지난주 이야기인데 물가가 올라가는 게 보여요. 진짜 이게 우유거든요. 우유인데 1리터 뭐 일반적인 우리나라 우유랑 똑같은 건데 이 2,000 폐소예요. 2,200원이지. 우리나라가 우유 1리터에 2,500원 정도 하나요? 싼 거는 뭐 1,000 뭐 얼마하고 묶음하고 막 그러잖아요. 묶음하면 1,500원 막 이러는 것 같은데 물가가 아르헨티나가 진짜 싼 거는 되게 싼데 비싼 건 비싸고 또 이런 우유 같은 것도 우리나라랑 별 차이가 없고 그리고 제가 지나가다가 갤럭시 이번에 24 울트라 나왔잖아요. 그 가격이 우리나라에서는 한 뭐 256기가 같은 경우가 뭐 150만 60만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그러니까 이 수입품이라든가 약간 사치세 같은 것도 이런 것도 굉장히 높은 것 같더라고요. 차도 되게 비싸고. 금 같은 경우는 제가 제대로 틀린 품목 투자 대상이긴 한데 근데 금의 특성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만큼 금 가격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완만하게 올라간 게 아니라 숨고르기를 한번 한단 말이에요. 거의 가격이 빠지거나 빠지지 않고 쭉 횡보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 횡보가 한번 시작하면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걸려요. 차트를 나중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쉴 때 있거든요. 2010년대부터 20년까지가 쭉 횡보한 기간이 있거든요. 한 10년, 8년인가 10년 정도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다른 자산들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너무 엄청난 박탈감이 있는 거죠. 이게 횡보도 올라가서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고요. 올라갔다 피크 쳤다가 빠져서 이렇게 가니까 대부분 물렸다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이 진짜 투자하기 어려운 자산이고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못 견디고 결국에는 손절하게 쉽게 손절하는 그런 자산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금이 막 엄청나게 올라갈 때쯤 뒤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5년, 10년을 횡보장을 버티려면 돌부처 이상의 수준의 멘탈 갑이 되셔야 돼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그 정도는 안 돼요. 5년, 10년 횡보장은 저도 못 견딥니다. 바로 MBTI 같은 걸 합니다. 몰려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을 계속 추천하지 않았어요. 뭐 버핏도 뭐 추천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냥 버핏 따라갑니다. 배당도 없는 그런 투자 자산이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증시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금 투자하세요. 대신 전체 포트폴리오에 10%만 투자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본인들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금 투자로 재미를 본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런 히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금 가격이 두드러지게 많이 올랐는데 결국에는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각국 정부들이 달러 자산보다는 이제 금을 많이 산 거죠. 금을 사서 모으기 시작했고 사실 그 얘기는 제가 예전부터 했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2000년대만 하더라도 그거를 조지아 침공 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팔기 시작을 하면서 엄청난 양을 팔아서 지금 거의 뭐 한 몇백억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작아요. 예전 조단위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뭘 스위칭을 했냐면 금을 사기 시작했거든요. 금을 한 15년, 16년 이상은 사서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 한 3배가 났어요. 3배. 사실 정부가 금을 살 때는 뭐 계속해서 꾸준히 이제 일정량을 쭉 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빠져서 횡보장일 때 엄청나게 많이 사가지고 최근 3, 4년 사이에 훅 올라오면서 그 수익을 좀 향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러시아는 노났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리만 이전부터 계속 사서 모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소버린급으로 여러분들이 금을 살 게 아니면은 금 투자는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자녀에게 주기 위해서 한다. 뭐 이런 컨셉이 괜찮아요. 그래서 뭐 한 달에 뭐 2, 30만 원씩 사서 계속 모은다. 이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쉽지 않다. 대부분의 분들한테는 쉽지 않은 투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쳤는데 향후 전망은 저는 좀 불투명하다 정도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이크론이 만드는 반도체가 대부분 보면 D램이에요. HBM 같은 경우는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하이닉스가 많이 이제 수출하고 있고. 근데 이 D램이라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커머더티라고 불러요. 커머더티가 뭐냐면 원자재잖아요. 뭐 석탄, 석유 막 이런 것들, 구리, 니켈 막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경기가 좋아지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D램 같은 경우에도 커머더티 똑같은 식으로 만든 거예요. 경기가 좋아져야만이 올라가는 애들이에요, 가격이. 근데 향후 경기 전망은 저는 기본적으로
안 좋아진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D램 시황도 별로 좋게는 안 보고 있고 그래서 마이크론의 향후 전망을 좋게 볼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지금 보면은 AI칩 같은 경우도 내년에 피크 얘기를 많이 하고 내년부터는 좀 피크 찍고 좀 내려가는 측면을 보고 있는데 D램이 얘랑 반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느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가 지금 5월 달부터 지금까지 횡보장이잖아요.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어요.